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투입될 첫 번째 원유 시추선으로 선정됐습니다. 4일 한국석유공사와 노르웨이의 유명 유전 개발업체인 씨드릴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한국정부는 지난달 초 씨드릴과 드릴십을 빌려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씨드릴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씨드릴은 지난달 초 보도자료를 통해 웨스트 카펠라를 3,200만 달러에 40일간 사용하는 계약을 대한민국과 맺었다며 계약은 2024년 12월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정부와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유전 매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터라 크게 조명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날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연말쯤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공개하면서 계약 내용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시추 작업에 투입될 웨스트 카펠라는 2008년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시추선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시추업체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씨드릴은 한국 조선업계에 웨스트 카펠라 외에도 다수의 드릴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씨드릴은 노르웨이 선박왕 존 프레드릭센이 설립하고 한때 보유한 세계 최대 해양 시추업체인데요. 심해 석유를 전문적으로 탐사합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주요 해양 시추 설비 발주처 중 하나이기도 하죠. 프레드릭센 회장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을 인수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친 대왕고래가스전 후보 해역에서 시추 탐사에 나섭니다. 시추는 긴 탐사공을 해저 깊숙이 뚫어 실제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정부와 공사는 해당 해역에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에너지 자원이 묻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 매장 규모 중 4분의 3은 가스, 석유는 4분의 1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공 가능성은 최대 20%입니다. 정부는 최소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산유국 반열에 올렸던 1998년 동해 가스전의 경우 11번의 시추 시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0%의 가능성도 광물자원 영역에서는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20%는 굉장히 높은 성공 가능성이며 2026년까지 최소 5번의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할 때 1,0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10번 정도 시도할 여력이 없다. 효과적으로 빠르게 성공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탐사정 시추로 석유 가스 부존이 확인되면 평가정 시추를 통해 매장량을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생산 기간은 약 30년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첫 생산 시점을 2035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TV였습니다.